아니 여보 집에서 이렇게 다 빨개 먹고 뛰어다니면 어떡해? 놀랬잖아! 어 빨개 먹고 뛰어다니는 거 저기 미안데요? 어? 아니 또 언제 옮겼어 이걸?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오랜만에 주말인데 내려가서 TV나 볼까? 리아가 날 또 귀찮게 하는 건 아니겠지? 야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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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 욕조를 어떻게 여기다 거실에 둔 거야? 아이 초등학생이면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아니 아빠가 주말에 안 놀아주니까 저 혼자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꺼내왔잖아요. 전벙전벙. 너 저번에 물놀이 안 해줬다고 삐졌구나? 맞아요. 물놀이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니 전벙전벙. 근데 미안하지만 아빠 오늘 쉬는 날이라서 TV 볼 거거든. 그럴 줄 알았어. 아 놀래라! 어! 여보? 여보! 아니 여보 집에서 이렇게 다 빨개 먹고 뛰어다니면 어떡해? 놀랬잖아! 어 빨개 먹고 뛰어다니는 거 저기 미안데요? 어? 아니 또 언제 옮겼어 이걸? 이 정도는 제 기술이 중요하다고요? 아이 부셔 그냥! 아니. 아 네! 에이, 어쨌든 두 사람 다 잘 내려왔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고요? 아니 뭔데 그래? 바로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아니지. 아니, 저번에 마트에서 이벤트 추첨을 한다길래 신청을 했는데 여보. 우리 가족 전부 다 코코넛 섬 1박 2일 여행권에 당첨됐다고요. 공짜로요. 코코넛 섬? 그래요. 거기는 바닷가가 매우 아름답고 이런 욕조 따위는 비교도 못하는 아름다움 어? 그런 해변이라고요. 뭐? 바다? 해변? 그러면은 이쁜 누나들도 많겠네? 여보? 무슨 얘기했어? 아니야 리아야 그렇지? 어? 이쁜 누나? 여보 빨리 가자 빨리. 어 이게 티켓이야? 어 빨리 가야지. 그래요. 빨리 출발해 리아야. 어 너는 그냥 그대로 가버려. 아빠도 좋아. 이럴 줄 알고 수영복을 준비했지. 가자. 어휴 출발. 코코넛 섬으로 가자. 가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우와 여기가 바로 코코넛 섬. 너무 좋다. 여보 여기 진짜 좋다. 공기가 너무 맑아. 그러니까 햇살도 여기는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아. 그니까 말이야. 리아야 여기 엄청 좋지? 우와 엄마 아빠 여기 레게노야. 아 그렇지. 너 눈이 엄청 커졌다. 우와. 여보 응? 저기 저 코코넛 섬 주인이 계셔. 아니 몸이 엄청 좋으시네. 안녕하세요. 오 취소. 호호호호 이념엔 가족 경품에 당첨되신 걸 축하한다네. 호호호. 아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초대해 주신 게 정말 감사드리죠. 저희야말로. 오 여기는 코코넛 섬 해변이라네. 저 끝에 이념엔 가족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거기서 재밌게 놀게나.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재밌는 시간 보내게. 아야 정말 친절하시는 분이네. 여보 그럼 우리도 자리가 있다니까 저쪽으로 가볼까? 그래요 좋아요. 아유 와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놀러왔나봐. 오 여기 선텐을 즐기시는 분이 계셔. 아니 괜찮으세요? 햇살이 뜨겁다고? 저기 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쁜 누나 혼자 왔어? 나랑 오늘 뜨끈한 우유 한잔 하지 않을래? 리아야 어? 야 9살이 그렇게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디서 나쁜 거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어? 아이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가씨 죄송합니다. 이 변태 아저씨 어디 보낼 거예요? 아 저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진짜 여보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이 가자 리아야.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어 가자 가자. 아 거참. 여기 리아야. 여기 이쁜 아가씨들이 엄청 많다. 오, 누나들 눈에 헤엄치고 싶다. 맑은 호수 같잖아. 아이 리아야 아이,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어? 누나 등 뒤에 날개는 어디 갔어? 무슨 날개? 천사 말이야. 아 리아야 그러면 안 돼. 어? 너 아홉 살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네. 아 여보 거기 수영 좀 하고 있어. 거기서 알겠지? 아니 그러지 않아도 보고 있었어요. 아 수영 좀 하고 있어. 저기 이쁜 아가씨 나랑 커피 한잔 할까? 우리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아름다운 바다에 내가 있네요 여보. 여보 너 그게 아니고 근육 파괴자. 리아야 아무래도 아빠가 척추가 부러진 것 같아.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누워버리면 어떡해. 아유 여보 꾀병 좀 그만 부리고 빨리 일어나야. 그렇게 뭐 세게 그러지도 않았는데 뭘. 알았어. 아유 비키니 누나들을 보고 싶었는데. 뭐요? 아 아니야. 아야 리아야 오늘 해변가에 왔으니까 모래성 쌓기 한번 놀자. 우와. 자 모래성 쌓기는 삽이랑 양동이만 있으면 아주 멋지게 쌓을 수 있어. 자 먼저 양동이랑 삽을 놓으면은 이렇게 자 양동이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고 틀을 잡는 거야. 그 다음에 모래를 탁 푼 다음에 여기다가 모래를 채워 넣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뒤집으면 멋있는 성이 탄생. 우와 어때 여보. 응. 어떠냐고? 나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아이 그럼 당연히 가능하지.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 나는 더 크게 만들 거라고요. 샥 이렇게 한 다음에 오 어디 어떤 모양이 나올까? 어떤 모양이? 어디? 두 칸이라고? 그래요. 여보 거랑 비교해봐. 훨씬 크다고. 이야 진짜 크네. 저도 해볼래요. 저도요. 그래 한번 해봐. 딱 놓은 다음에 놓고 쓰고 이 녀석 세 번 넣는다. 우와 이야 이 정도면은 숨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안 보여 진짜 내가. 만들었다. 자, 오, 잘 만들었는데, 진짜, 어? 오, 잘 썩. 우리 아들 최고네, 좋았어, 이제 모래도 쌓았겠다. 자, 이런 바닷가에 왔으면은, 해변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서핑보드를 탈 줄 알아야 된다고. 어? 서핑보드요? 그래, 서핑보드. 자, 서핑보드는, 이 돌도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다다다다닥 누르면은, 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핑보드 여기다가 염료를 주면은 말이야 색깔이 입힐 수 있어. 나는 나의 트레이드마크인 핑크색을 하겠어. 그게 왜 트레이드마크야 아빠? 난 핑크색을 좋아하거든. 자 핑크색 서핑보드 완성. 여보는 무슨 색깔 할 거야? 나는 노란색. 이야 대단한데? 자 그러면은 서핑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파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서핑보드를 탈 수 있거든. 파도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피스톤이랑 철계를 놓으면은 자 여기 보여? 파도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고. 자 이렇게 하고 철계를 부려서 이제 파도 속으로 들어가자고. 따라와. 갈게 아빠. 여보도 오케이. 빨리 와.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제대로 파도풀을 즐겨보는 거야. 좋았어. 여기다 하자. 여기다가 너 어떻게 갈았니? 던지는 거구나. 됐다. 여기다 타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파도풀을 깔면 저기 파도가 보이는 게 보이지?
우와! 파도가 온다. 아이, 여보 근데 서핑할 줄 알아요? 아이 그럼 잘 보라고 내가 어떻게 타는지. 자 이렇게 오는 장애물을 피해야 해. 보이지? 우와, 아빠 멋있다. 나의 멋진 대박. 모습이 잘 보여. 아니 이런 모습을 처음일 거야. 어 오징어 피하기. 어 오징어 조심해요 오징어. 자 자 오리보트 오리보트. 오징어 피하게. 아이고 뭐 이거 우와 이게 안 피하면은 내 서핑보다 부셔줘. 오 대박. 오 우와 짱 재밌다. 오 좋았어. 앞으로 달릴 거야. 난 말릴 수 없어. 아 좋았어. 이제 가볼까. 멀리 멀리 여행을 떠날 거야. 자 나 맞출 수 없으셈. 자 좋았어. 아빠 어디가. 난 끝까지 달릴 거야. 말리지 마. 아니 아니 이 파도가 날 멈추지 않게 하고 있어. 기록이 아빠가 됐다. 더 어려운 걸 내보시지. 좀 더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래다. 어 위네? 오 오징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트가 부서져. 서핑 보드가. 보이지? 이 파도를. 나 이만큼 달린 거라고. 아이 재밌다. 우리 딴 것도 하러 가자. 우와. 그래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이 해변가를 한번 둘러보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보트를 준비했어. 하지만 그냥 보트로 가면 재미가 없지. 바로 카약 보트다. 우와 카약이다 카약. 자 이거 타고 우리 한 바퀴 돌아보자. 자 오? 좋았어. 자 한번 가보자고. 이거 어떻게 가니. 오. 근데 어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요? 오른쪽 클릭하면은 앞으로 가시네. 우와 엄청 빨라. 오른쪽 클릭하면 되는데? 나만 되는 거? 알았어 나 먼저 갈게. 어쩔 수 없지. 아무래도 저희 와이프가 운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틈을 타서. 어이 아가씨 저랑 같이 보트 타실래요? 어이 어떻게 가네. 여보 빨리 운전을 하라니까. 못하네 정말. 어? 나 먼저 갈게.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가지마. 좋았어. 이제 이 코코넛섬을 나 혼자 즐겨보는 거야. 아 코코넛섬에 오길 정말 잘했다니까. 정말 재밌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 Oh.